XSFM입니다. PODERA. 보시죠.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산타크로스 같은 톤. 네. Hello. It's a pleasure meeting you here. How are you doing? 일요일 밤 10시 48분에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님이 친히 어떻게 지내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로 김정은 씨가 답을 하지 못했나 봐요. 술을 드시던 중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장님이 다시 말을 겁니다. 네. 이번엔 한국, 유엔 총장님은 그럼요.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말로 물어보세요. 감동의 물결이죠. 역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했거든요. 유엔 사무총장 정도 하려면 세계 여러 말을 다 해야 되나? 네. 여보세요? 여기서 만나서 반가워요? 어떠니? 어떠니? 내 한국말 실력 어떠니? 일까요? 이제 김 씨가 답을 합니다. 반가워요. 크크크. 우리는 여기서 김 씨 어떤 탈권위적인 느낌. 총장님한테 처음에 요체를 써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어떤 그 쫄지 않는 기상. 유엔 사무총장이 말 걸어도 네. 감격스러워하지 않고 반가워요. 크크. 일단 크부터 붙이는. 네. 네. 혹은 이제 이 새끼 봐라. 약간 이런. 뭔지 다 알고 있다라는 듯한. 네. 대화가 이어졌으니까 저희한테 사연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총장님의 답을 보시죠. 총장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역시 한국말로 잘. 그게 아마 well 같은 거겠죠. 그렇죠. 아마도 well이겠죠. 잘. 저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온 안토니오 구테레스. 구테레스인데 제가 자꾸 한국식으로 읽네요. 네. 한자 세 글자 떼듯. 그렇죠. 신테레스. 구테레. 구테레스 현 사무총장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이분 뭐 LG 가문이실 수도 있어요. 자, 구테레스 현 유엔 사무총장. 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사무총장 어디에서 살고 있으며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총장님이 네. 물어봤어요. 이게 참 놀라운 점이 저는 살면서 많은 사람과 채팅을 해봤지만 자기 이름에 괄호치고 다른 표기를 써서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권위의식이 있긴 있어요. 자기소개했다고 너는 뭐하는 놈인지를 곧바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되게 무례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서 살고 있으면 직업은 무엇입니까? 네. 김 씨는 답을 했죠. 네. 하지만 김대호 씨는 네. 뉴욕에 살고 아트 디렉터입니다. 크크기 그 번역이 되나요? 키역이? 요즘은 해줄 거예요. L 그게 자세히 LOL. 되는 곳은 세 개면 LOL, 다섯 네. 개면 LMFAO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아무튼 김 씨가 솔직하게 권위에 짓눌려서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뉴욕에 살고 아트 디렉터입니다. 네. 답을 봐야죠. 객석에서 지금 뭐야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유창하셔 저분. 아니 뭐야는 그분이 아트 디렉터인 거예요. 그래서 아트 디렉터인 직업을 좋다고 할 리가 없다. 그 험한 직업을 뭘 또 좋다고 하느냐. 뭐야 말도 안 돼. 약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다 사기 뭐 이런 네. 거죠. 총장님이 말씀하신 건? 네 아무튼 총장님은 따뜻하게 오 좋네 라고 말했어요. 이런 네. 건 주로 고모부 정도의 말투인 거죠. 이렇게 별 큰 네. 관심은 없으나 잘한다 오 좋네. 아트 디렉터 김 씨의 답을 보죠. 네 저는 제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크크크. 그리고 한국말로 바꿔 묻죠. 어떻게 한국말을 하세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옛날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이 그냥 여러 말을 다 섞어서 대화하고 있잖아요. 약간 그건 그러네요. 네. 네. 근데 드디어 이제 김씨가 순수하게나마 궁금증을 제시하죠. 네. 한국말은 어떻게 하냐. 답을 들어야죠. Well, I use translator. 이걸 아마 이제 그 총장님이 쓰시는 번역기로 표현할 것 같으면 잘. 네. 나는 번역기를 쓴다. 쯤 되겠죠. 근데 왜 굳이 한국말을 잘한다고 칭찬했더니 영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쑥스러운가 봐요, 약간.
이게 이렇게 띄엄띄엄 보니까 김 씨가 정말 특이하게 답하고 있네요. 다음을 보시죠. 하하 그러시군요 하고 그 페이스북 엄지가 나왔어요. 페이스북 엄지. 저는 요즘 스페인어를 배우는 중입니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는 많이 다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김 씨의 세련됨을 경탄했어요. 왜요? 너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상대방의 어떤 지역적 기반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나는 포르투갈 사람한테 묻고 싶었던 걸 묻는 거예요, 그쵸, 지금. 어떤 그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의 그 차이점에 대한 이슈를 꺼냄으로써.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진짜 포르투갈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려는 어떤 그런 지적 능력 플러스, 대단한 대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비범한 아트 디렉터예요. 네, 비범한 아트 디렉터입니다. 아. 총장님의 답은요? 아, 유엔 사무총장님. 생각보다, yo, bro 같은 그런 어떤 캐주얼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전문적인 설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 형제. 여기서 포기하는 김 씨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지적인 호기심을, 포르투갈 사람 만난 김에 다시 해결하려고. 그러면 전 스페인어보다 포르투갈어를 배워야 할까요? 이러면 이제 총장님이 원래 의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네. 총장님이 애가 타죠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아닌데 이럴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총장님이 선택한 또 지적인 대답은 네 아무 말이죠. 그럼 두 사람은 여전히 더 나은 형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무 말을 일단 내뱉은 다음에 곧바로 다시 총장님께서는 그렇죠. 자, 제가 당신과 상의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조급해서 딴 말 김 씨가 다시 딴 말 못하게 네, 분위기를 환기시키죠. 네, 자로 분위기를 네.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이죠. 자, 제가 당신과 상의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연락하게 해주는 무엇인가를 도와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답을 보죠. 김 씨는 친절합니다. 그게 뭐죠? 자, 이제 본론이 나올 때가 됐죠. 네. 보시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본론.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서부터 네, 다 느끼고 있는 그 본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안토니오의 말투예요. 저는 여러분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만 고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내 소유의 자금 3천만 달러 가로 열고 3천만 달러 네. 엄청 많다는 뜻이죠 지금 돈 자랑이에요. 곱한 네, 건지도 몰라요. 저는 무슨 그 환율을 바꿀 줄 알았는데 그 화폐 단위를 두 번 썼어요 그냥. 계속 3천만 달러. 왜냐하면 사업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의합계를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고 지금은 미국 바클레이즈 은행으로 이관되어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자가 붙었단 뜻이죠? 성숙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싸게 텄다는 뜻인가요? 이 돈을 당신의 소유로 위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모두 듣고 싶은 그 문장. 이 돈을 당신의 소유로 위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택의 수익성과 수익성 있는 투자의 모든 종류의 투자. 무슨 소리예요?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은 사랑인가요? 그것을 받을 때 귀하의 주식으로 자금의 30%를 줄 것입니다. 내 도착 시에 기금을 수령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인데 어떤 개인 사업을 네, 시작하고 개인 있어요. 개인 사업을 너무 주먹구구, 패북구구식으로, 패북 친구들한테 자문을 구해가면서 네. 그리하여 김 씨가 궁금한 것은 뭔가 마음이 동하신 것 같죠? 그렇죠. 급해요. 오타가 났어요. 그리고 김 씨는 신중하죠. 왜냐하면은 북한으로 오인받아서 그렇죠. 계좌가 동결된 적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김 씨의 말은 이거죠. 그것 때문에 나를 또 놀리는 거라면 아 친구다 이거 사실. 한번 떠봅니다. 어느 네. 나라를 말하는 것이냐? 제 날이요? 어떤 나라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총장님은 답을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랬더니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맞췄어요. 네.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연을 좀 넣어볼까요? 네. 혹시 몰라서 제 나라요? 어떤 나라요? 하고 저는 북한 사람인데요 드립을 치려고 했으나 예전에 북한 때문에 계좌가 동결당했던 사람으로서 차마 그런 말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진짜 유엔 사무총장일 수도 있잖아요. 야, 이게 한국인의 레드 컴플렉스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안토니오 구테레즈 네. 페북에서 찾아봤는데 네. 되게 많아요. 그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 프로필을 한 계정이 약간 아, 그렇구나. 우리도 옛날에 약간 좀 되게 힘드시겠어요. 그 뭔가 되게 높은 자리 하고 있는 바람에 페북 이거 나 아니라고 말하느라 네, 수식 계정이 그러니까 역시 평화의 상징이 평화의 상징인가 봐요. 어떤 분들에게 그러니까 역시 뭐랄까 사기가 되니까 계정이 많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1,000명 찔러 1명 되면 그러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네. 예, 이쪽 입장에서는 구테레즈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도 제 인상이 좀 호구스러워서인지 늘 도를 아십니까 얼굴이 선해 보이세요 등등 이런 거 많이 잡혀봤는데 회복에서도 이런 사람이 또 접근하네요. 아 그리고 이거는 그 사람 페이스북 프로필입니다. 아, 정보용으로 주셨나봐요. 네. 네. UN Secretary General at United Nations. 이거 그냥 이렇게 써도 누가 감시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네. 예. 멀쩡합니다. 그, 사무총장이 맞고요, 얼굴상. 한국말도 잘하시게 생겼고요. 알아보니까 반기문, 바로 반기문 씨 다음. 네, 맞아요. 네. 네. 그, 사무총장이었고, 심지어 그, 포르투갈에선 총리까지. 하시던 분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뉴욕에 살면서 새 네, 사업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아, 잘 모르겠어서. 3천 달러 곱하기, 3천만 달러 곱하기 3천만 달러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0%를 줄 것이다. 네. 네가 그것을 준다면. 대체 뭐 하는 분일까요, 이분은? 근데 설마 진짜 유엔 총장 아니겠죠? 하고 물음표를 세 번을 써주셔서. 예. 구테레스 씨 덕분에 뭔가 몇 자 안 쓰고 사연 날로 먹어서 좋네요. 이번에 한국에 잠깐 들어가는데 가면 요파시 티셔츠나 사가지고 와야겠어요. 근데 노란 포켓은 더 안 찍으시나요? 그게 제일 예쁘던데. 네, 김 씨의 사연이었고요. 네. 아, 김 씨 사연에서 주신 그 캡처 파일들 중에 보면요. 이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대한민국하고 맞췄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대화 상황이 좀 더 나와요. 그걸 좀 더 다시 볼까요? 당신의 나라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게 이제 6시 9분 새벽. 6시간 지났죠? 어? 그쵸. 당신의 나라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 김 씨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답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총장님이 다시 김 씨를 불러요. Hello. Hello, brother. 그리고, 이 두 사람 간에 마지막 채팅 메시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왜 내 메시지를 무시하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러고 나서 김치가 너무 재밌어서 캡처해서 보내고 나서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왔을 것 같아요. 욕이 계속 너의 목숨은 두 개니?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몸에는 칼 안 드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무튼 김치의 페북 메시지는 여기서 안타깝게도 유엔 사무총장과의 대화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납니다. 네. 유엔이나 뉴욕이 배경인 줄 알았는데 그냥 또 채팅 사기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김 감사드리고요.